원더풀 라이프 구독 좋아요. 송승환의 원더풀 라이프. 건강한 당신의 삶에 삼성생명이 함께합니다. 여기 출연했던 분들이 세시봉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 맞아요. 네. 네. 저는 내슈빌 출신이에요. 내슈빌. 내슈빌이라는 데가 있었는데, 아. 그 세시봉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명동에 있는 음악 카페인데, 네. 거기는 좀 프로테스탄트, 약간 저항적인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 좀 모였더라고요. 아. 한대수, 아. 뭐 이런 분들이, 네. 김민기 이런 친구들. 근데 거기를 왜 갔냐면 친구들이 대학교 1학년 때 대학생 5분 무대를 하는데, 어. 거기서 5분 무대에서 1등을 하면은 마른 안주 하나에 1000cc 두 개를 준대요. 그러니까 우리 그거 해서 먹자고. 응? 맥주. 그래서 가더니 저를 막 밀어요. 5분 무대. 그래서 제가 탁 나가는데 뭐 마땅히 할 것도 생각 안 나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여기 대학생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데 참 우리는 어려서부터 중학교 입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참 입시 지옥 때문에 참 고생들을 많이 하셨다고. 저도 그 뭐 외우라고 그러는 게 이렇게 많은지. 그러니까 저는 호소를 했어요. 웃기려는 게 아니라. 태성, 태세, 문단세, 예성현중, 임명선 거 다들 아시는 거 아니에요? 어. 모르는 분들과 있어요. 네. 그건 다 좋은데 동호명 청고방서부터 시작해서 동해에서 나는 곡이 오징어명태 고소가 청어방어 서조세도 넙산민 서해 조기 새우 도 넙지 삼치 민어 남쪽 맞춰보세요. 네. 남고도 멸민 갈미김 남고 고등어 도 도미 멸 멸치 민 민어 갈 갈치 미 미 미역 미역 아 김 갈미 김 아 예. 그렇지. 야. 텅스텐 백옥상 청달곡 어 백년 화춘 석탄은 문화사용삼기라네요. 문경 화천 사동 영월 안주 길주 회령 뭐 외우는 게 무지 많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중학교 입시하고 관련돼서 가해 공무 선생이 시켜서 외운 것들 외운 네. 것들인데. 그렇다고 쳐요. 그러더니 저것까지도 참았어요. 참전 16개국. 유엔 참전 16개국. 예. 미타오 영남이 네벨피케 그룹톤 유골프인데 미국, 타일랜드,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남아프리카, 이디오피아, 네덜란드, 벨기에, 필리핀, 캐나다, 그리스, 룩셈부르크, 터키 뭐 이런 건데. 근데 요즘은, 그거 있잖아요. 그 유엔 참전 16개국은 저희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거랑 좀 다르네요. 저희는 네뉴콜타 미용옥회 벨그루기 푸필토를 외웠거든요. 그런 거 외웠죠? 그 워싱턴 광장 노래에 맞춰서 지금 저는 못 했죠. 네뉴콜타 미용옥회 벨그루기 푸필토 이게 유엔 참전 16개국. 그러니까 선생마다 좀 방법이 다른데 난수표가 다른데 결국은 16개국은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것도 그렇다고 치자고요. 근데 왜 이런 건 나중에 혹시라도 백에 하나, 천에 하나, 그때부터 이제 웃기들이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웃겼어요? 다 같이 고생한 얘기를 하는 거지. 네. 그러더니, 그것까지도 참았는데, 네. 그러더니 갑자기 우리나라의 성씨 종류 많은 건 왜 외우래? 그래? 김이박, 최정강, 조윤장님, 한신, 오소곤, 배백조, 허남심, 전고문, 양손, 뭐 이런 건데. 어? 그런 걸, 왜냐면, 우리 기억 용량 속에서 어느 정도 지워버리고 또 새로운 게 들어오고 그래야 되는데, 이거 어릴 때 외운 게 안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맞아요. 골치 아파 죽겠어요. 그것도 참았어. 그래도 할 수 없다 하더니, 국민학교 5학년 과정에, 초등학교 네. 거기에 웃음의 종류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사회 과목에. 웃음의 종류. 웃음의 종류. 어. 그러면 그게 중요한 대목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걸 또 왜 그래? 까요 하마 허기 뭐 대가네요 이놈은 혹상 깔면 걸만데. 거 봐. 조금 천천히. 사람들이 저는 너무 속상해서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웃어요. 까요. 까르르 여러 사람이 오는 웃음. 네. 하마. 하하 마음이 흡족. 까요 하마 허기 힘은 애가네요 이놈은 혹상 깔면 걸마예요. 어? 껄껄껄 마음이 흡족해서 우는 웃음. 히못 히 허기 히못 히히 못나게 우는 웃음. 그걸 왜 외우냐고요. 정말 쓸데없는 거 많이 외웠어요 우리. 예,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얘기를 이제 하고 나서 에. 그 제가 유도를 좀 학교 다닐 때 했었는데 어. 이제 그 내쉬빌 무대에서 네.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어. 효과가 있고 절반이 있고 그런데 이건 심판에 따라서 어. 효과가 좀 안 되는 걸 효과로 주는 수가 있고 어. 절반이 안 된 그래서 이걸 좀 세분화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아, 아. 이런 것도 좀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딱 조짐! 조짐? 공격할 조짐이 있었다. 조짐! 그 다음에 아, 아이콜 낌새! 낌새! 그리고 옷을 이렇게 탁 좀 시도! 시도. 네. 이런 걸 집어넣었더니 저는 스포츠에도 이렇게 좀 과학적이어야 되지 않겠냐고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웃는 거예요. 아, 엄청 웃었겠네요, 정말. 아, 기가 막혀가지고 저는 이게 그랬더니 그 내쉬빌 주인 되는 사람이 네. 노래도 못하고 어. 노래할 기회가 없었어요. 원래 가수 데뷔하셨잖아요. 한 노래할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어. 아, 그래가지고 그 내쉬빌 그 사람이 한 40분 한 것 같아요. 5분 무대를. 네. 그러더니 앞으로 우리 가게 좀 나와달라고. 고정 출연. 네. 맥주는 줄 테니까. 응? 응. 그렇게 해서 그 내쉬빌이라는 데서 그 하고 있는데 어. 맨 앞줄에 어떤 한 군인 하나가 어. 막 뒤집어지고 뒹굴고 난리가 났어. 아, 형님이 개그하실 때? 내가 하는데 뭐 한 군인 하나가 나 그새 어떤 복통이 났나 그러고 뒹굴고 육군 상병 하나가 막 뒤집어지고 막 그래서 그러더니 이제 끝나고 났더니 야 그러고 딱 왔는데 조영남이에요. 아, 영남 형이에요. 아. 조영남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더니 저를 끌고 그 길을 건너 그 내집을 길 건너 소주집을 데리고 가가지고 어. 소주집을 데려가는데 이제 김민기라는 친구도 그때 같이 있었어요. 어. 그때 영남이 형이 가수 데뷔하신 다음인가요? 좀 노래를 하다가 군에 입대를 하셨죠. 이미 좀 유명했다가 군에 간 거죠. 딜라일라 부르고 그러신 다음에 딜라일을 이미 부르고 어. 히트를 치고 나서 군대를 가신 거고 그리고 군에를 갔죠. 예. 그래서 다 알 때죠. 어. 그래가지고 이제 왜냐면 제가 그날 그 상태로 방송을 출연을 했으니까요. 바로 그냥 바로 조영남 씨가 방송을 가기로 했었나 봐요. 아. 그걸 왜 쟤를 끌고 와요. 근데 저는 안 가려고 그랬죠. 왜냐면 통금이 있기 때문에 집에 가야 되거든요. 아하. 근데 심야 방송을 가자니까 저는 안 간다고 그랬죠. 아하. 집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랬더니 그래서 방송국을 한 10시 반쯤 도착했더니 저 그 얘기를 했더니 집에 데려다 주게 돼요. 아무 걱정하지 말래요. 그래서 방송국에서 그 얘기를 했죠. 또 그게 무슨 프로그램이었어요? 기억나세요? 별밤이었던 것 같아요. 별이 빛나는 네, 밤에 네, 어. 별밤이었던 것 이종환 선배님이 그러면 네, DJ 하실 네. 땐가요? 어. 그래서 이종환 씨하고의 만남이 이루어져서 나중에
이종환 씨 공개 방송 같은 걸 나가게 됐는데 네. 이제 제가 그 내슈빌 이런 데서는 계속 얘기만 할 수가 없으니까 뭐 이제 저는 이제 노래는 좋아하지만 제 노래가 없으니까 뭐 행복의 나라로라든가 남들 노래 이런 걸 몇 곡을 부르면서 시간을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되잖아요. 한 20, 30분을. 그걸 하고 있었는데 방송을 공개 방송을 이종환 씨가 나오라 그래서 나간 거예요. 2대 강당이에요. 청춘 만세라는 프로그램인데 2대 강당이고 뭐 라디오 프로는 보통 1시간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시간 이렇게 프로를 하는데 가수가 한 10명쯤 있는 거예요. 김세환 씨, 뭐 사월과 오월 뭐 쫙 있는 거예요. 그때 통기타 한참 유행할 때니까. 그거 제가 두 번쯤 나갔는데 저도 기타를 메고 이제 나가서 뭐 노래 한 곡 해볼까 하고 딱 나갔더니 그때가 이제 월드컵 기간이었어요. 우리나라가 월드컵 본선 나간 게 아니고 70몇 년도니까 지역 예선을 호주랑 붙었을 때인가 그래요. 그러더니 그래서 저는 기타 이제 노래 빨리 하고 들어가려고 뒤에 가수가 많으니까 그래서 띵띵띵띵 마치고 있는데 갑자기 이종환 씨가 저희는 대본이나 콘티 이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더니 이번 월드컵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요 저한테. 네 쳐다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봐라 뭐 그런 속으로 그런 말은 없었지만 네. 그러면 지금 호주와 우리가 대결인데 어떻게 대주자고 생각됩니까? 그래서 끝나봐야 합니다. 그랬죠. 제가 뭐 나쁜 말 한 것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좀 약세인데 우리 선수들은 무슨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잘 못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승리할, 잘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어요. 그 왜 허나마나한 말을 나보고 하냐 해서 왜 그럼 처음부터 물어보냐고 그렇게 시작됐어요. 그랬더니 제 기타를 뺐더라고요. 제가 기타를 메고 기타를 뺐더니 넌 말이야 얘기만 하자. 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종환 씨 프로그램에 가수랍시고 노래하러 나갔다가 노래할 기회를 다 빼앗겼어요. 이 LP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것도 한 나하고 나서 나중에 연락을 받아가지고 저도 처음이자 마지막. 네, 이건 덴마크에서도 구하기 힘든 판이죠. 중고등학교 이제 오락 시간을 제가 탁 나가지고 마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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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지 마 불쌍한 이 남편을 1등했어요. 방송 사고에 모든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해요? All Live Pop 됐어요? 불 꺼지면 해요? 그래서 PD가 딱 집이